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구조 바꾸기를 해볼 것입니다. 제가 원래도 셀프 인테리어 서돌이라서 방구조 바꾸고 방 꾸미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진짜 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방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곧 자취를 할것 같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방구조가 너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또 기분 전환하는 데는 방구조 바꾸는 게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방구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신이 좀 없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여기 피아노, 저기 이렇게 세로로 침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막 흥거랑 뭐 서랍장 같은 거 있고, 여기 장식장 있고, 여기 원형 테이블 제가 작업하거나 편집하거나 하는 공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장식 거울이 있고, 옷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더러운데. 제가 항상 방 구조 바꾸기 전에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건지 이렇게 아이패드나 그냥 종이에다가 적어놓거든요. 이렇게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 여기가 방문이라 치면은 지금은 이런 상태. 애프터는 이런 식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그려도 약간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좋은 사이트를 알게 되었어요. 여기 무료 사이트인데 플로어 플래너라는 사이트거든요. 방 모양도 다 설정할 수 있고 이런 가구들도 찾아보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전이고요. 요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원래 침대가 요렇게 있었다면 침대를 여기다가 놓고 여기가 이제 작업하는 공간, 그리고 여기가 약간 옷장 공간, 요 화장대 요런 식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3D도 되고 이게 방문이고 침대, 화장대, 여기 장식장, 옷장, 거울, 여기 또 수납장, 여기는 이제 작업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료인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오늘 아주 대공사가 될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가구들을 옮겨야 되는데 이 옷장이 제 방에선 가장 큰 가구거든요. 이 옷장이 예전에 제가 옷장 문을 떼서 버리고 커튼을 달아서 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커튼인 봉을 고정할 수 있는 이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작은 잡다한 의자 같은 거, 그런 걸다 빼고 나서 큰 가구를 옮겨주겠습니다. 저 자리가 이제 옷장 자리가 될 거거든요. 일단은 바닥에서 맥 립스틱을 찾았어요. 무서워. 너무 어질 것 같아. 한번 쓸어야겠어. 이 옷장을 저길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침대를 옮겨야 되는데 일단 여기 물건을 다 치울게요. 지금 여기에 서랍이 있는데 이 서랍이 있는 쪽으로 벽으로 붙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서랍을 못 열잖아요. 그래서 요 판때기를 떼서 저쪽으로 붙이고 요 판때기는 여기로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사이즈를 잘못 재가지고 이 헤드를 넣으면
방문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놨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큰 가구 옮기기는 끝났습니다. 여기 벽에 이렇게 지저분한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 마크라메 걸어줄 겁니다. 꼬꼬핀을 이용해서 걸어줄 겁니다. 걸고 그리고 여기 조금 벽이 허전하니까 이거 엽서 같은 거 붙여볼 거예요. 엽서는 이런 그레이한 엽서인데 이거 다 산 게 아니고 물건 살 때 같이 왔던 거입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포토이즘 친구랑 찍은 거. 이게 흑백 사진이어서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이렇게 침실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엽서도 붙이고 마크라메도 걸어줬고요. 이렇게 보면은 얘네는 원래 화장대 있던 자리에 그냥 걸려있던 건데 그냥 냅두려고요. 달력도 있고 시계도 있고 엽서도 있고 저거 포스터도 있고. 원래 전에도 제 침대 옆에 있던 석탁인데 꼭 필요한 애플워치 충전기, 아이폰 충전기, 그리고 이거는 전등 리모컨, 감성 없는 이 티슈는 저의 귀염 때문에 콧물 전용 티슈예요. 여기 액자 뒤에는 검정색 기가지니를 숨겨놨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놨고 여기 바로 앞에 멀티탭을 끌어와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대 공간인데 화장대가 이 화장품들이 다 색깔이 요란법석하다 보니까 아무리 좀 정리를 해도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가 매트는 안 보이게 이렇게 화장대 밑에 박아놓았고 요 멀티탭을 이쪽에다가 붙여가지고 바로바로 드라이기라든지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얘가 원래 전신 거울 앞에서 제가 스킨케어 바르던 스킨케어랑 향수 칸? 요 칸이 그거고 요 밑에는 약간 잡동산인데 화장대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냥 트롤리도 여기에 같이 놨고 그 다음에 저의 정신없는 장식장 장식장입니다. 화장대에서 바로 뒤돌면 피아노. 이번에 방구조 바꾸면서 혼자만 구조가 바뀌지 않은 피아노고요. 여기도 이런 박스들 너무 잡동사니가 많아서 그다음 이제 이쪽이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쪽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엄청 깔끔해가지고 이렇게 거울샷 같은 거 찍을 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롭게 탈바꿈한 저의 작업 공간입니다. 여기 침대 헤드가 그냥 여기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데스크탑을 원래 자주 안 써서 약간 여기다가 TV처럼 이렇게 놨고 이렇게 본체랑 스피커랑 여기 키보드랑 다 여기다가 놨고요. 그리고 그냥 원형 테이블에서는 맥북이랑 아이패드랑 이렇게 좀 감성적인 소품들로다가 놔봤습니다. 바로 옆에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원래 쓰던 철제 서랍장을 놨고 그다음 여기는 그냥 이것도 원래 쓰던 행거. 조금 힘들긴 했지만 또 몇 주 동안은 좀 새로워진 방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생활하고 일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상이랑 침대가 멀어진 게 뭔가 좋더라고요. 지금은 솔직히 제 방에 짐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맥시멀리스트여서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얼마 후에 시작될 저의 자취 생활에서 저의 욕구를 마구 분출해 보려고 합니다.